자, 시작해보자. 1번,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 맞나? 네. 2번, 확실하게 처음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인 것처럼 되는 거 맞지? 네. 애매한 거 말고. 3번, X는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돼? 134 데리고 있는 나머지. 134를 제외한 나머지만 넣을지 말지 고민해가면서 그 집합 찾으면 되는 거고. 4번, 현재 원의 중심 얼마? 현재 원의 중심 얼마예요? 4번. A, B. 그걸 문제가 말하는 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중심은 몇, 몇으로 바뀌지? 0,8. A. 아, 플러스 1.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5로 바뀌겠지. 네. 그게 0,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었던가? 네.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C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되고? 4. 4가 돼야 되고. 5번.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하더라? Y축.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하지? Y의 구호를 바꾸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 직선의 특징은 뭔데? 반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죠. 반지름이 왜 나와? 중심을 지나가는 거지. 맞아? 중심이 몇이야? 2,-1을 방금 대칭 이동에서 만들어낸 직선이 지나가도록 해주면 되는 문제. 이건 너무 쉬워서 할 말도 없고. 7번. 문제 보자마자, 양수 AB란 말 보자마자 처지에 된 게 뭐야? 산술기. 뭐, 산술기하로 풀어야겠다는 생각 했어야겠지. 누구의 수에서 곱하는 거야? A 플러스 3B는 항상 그거 하나 같다. 몇 배? 두 배의 루트 곱한 거 얼마죠? 3B. 그런데 AB가 얼마를 알았어? 12. 12. 그럼 이거 루트 30이니까 6. 이거 12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F3B는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12가 되겠죠. 집합 A 원소 말해봐. 1,4,3,5. B 원소는? 1,5. 1,5인가? 네. 이때 C의 원소는 X하고 Y를 곱할 건데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 얘네들끼리 곱한 거 찾아달라는 얘기지? 네. 그럼 가자. 집합 C는 곱한 거 순서대로 막 크게 상관하지 말고 얼마? 1, 5. 1, 5에다가 3. 3에다가 15. 15에다가 49. 9에다가 30. 45에다가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 이렇게 씁니다. 됐나? 9번 맞아 틀려? 첫 번째 거 맞아. 두 번째 거는? 아니요. 왜 틀렸어? 영영이 그 등호가 없어. 등호가 빠져서 틀렸어. 맞아? 네. 세 번째 거 맞아 틀려? 아니요. 왜 틀렸어? 음수가 틀렸어. AB가 음수일 때는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뀔 수도 있어. 맞아? 네.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루트라든가 절대값처럼 그냥 당장 대소 비교가 힘든 문제들은 제곱해서 비교해도 상관없는지를 확인할 때 무조건 그 비교하는 수가 0 이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맞나? 그래서 틀린 거. 네 번째 건. 네 번째 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맞는 거죠? 절대값끼리 곱한 거랑 곱한 다음에 절대값이 하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맞지? 다섯 번째 건. 맞아요. A가 0이건 음이건 0이건 무조건 절대값이 온 건 원래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맞나? 10번 문제, 집합의 연산 가자. 이거 찾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일반적인 벤다그램이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건가 찾아보자. 합집합이랑 이거 교집합이 여집합이지? 네.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바깥쪽을 겹치면 이거 대칭차 집합 부분 말하는 거 맞아? 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순수 A와 순수 B만 합쳐놓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럼 그렇게 A가, A, B가 이런 동그라미 형태의 벤다그램이 아니라
A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비는 비는 파란색으로 하지 뭐. 비는 여기구나. 이거 맞아? 네. 그럼 여기서 방금 문제가 원하는 연산이 여기래. 대칭 차집합이야. 두 집합이 갖고 있는 각자 지들만 갖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란색만 갖고 있는 거랑 파란색만 갖고 있는 거 찾으면 돼. 노란색만 갖고 있는 거 어디니? 파란색만 갖고 있는 거. 여기 맞아? 네. 이게 몇 번이었어? 1번. 그래서 1번 정답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없죠? 11번 가자. 자, 문제 첫 번째 줍다. N은 무슨 수? 자연수. 이때 집합의 이름이 AN이래. 그 AN은 원소 뭐가 돼야 된대? 양이요. N이라는 숫자의 약수들만 모여있는 집합이 된대. 맞나? 네. 맞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A6은 뭐야? 1, 2, 3, 6 원소가. A8은? 1, 2, 3, 8.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기억합니다. A하고 B가 서로수이면 서로수가 뭔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럼 기억에서 A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에서 B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뭐하래? 이런 애기 뭘 때? 이거 뭐야 돼? 차집합하면 A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에서 B의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차집합을 하게 되면 뺀다는 말을 쓰지 말라니까. 뭐 아직까지도 뺀다는 얘기가 와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겹치는 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상태야? 1밖에 없는 상태야. 그럼 A의 약수 중에서 누구만 빼고? 1만 빼고 A의 약수가 정답이 되는 건 맞는데 1은 절대 정답이 되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지. 맞아? 네. 저 AA와 AB 겹치는 원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누가 있다? 1. 1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차집합하면 얘가 나올 리가 없어. 이게 왜 나와? 1은 정답이 될 수 없는. 1은 빠져버리잖아. 맞아? 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니은. 똑같이 A하고 B가 서로소이면 서로소이면 A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과 B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들 간의 교집합은 누구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 같다? 1의 약수. 이거 교집합은 누구니? 1. 뭐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1이 맞네. 그래서 1의 약수들이 모여있는 집합과 같다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디귿. A, B가 서로소이면 이번에도 서로소야. A의 약수와 B의 약수를 합집합한 게 AB의 약수가 돼야 합니다. 이거 맞아? 아니. 얼핏 대충 머릿속을 비워놓고 멍때리면서 풀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 이 말이 맞다면 이거 A6이랑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맞아? 네. 여기 약수 누구 있어? 1, 2. 여기 누구 있어? 1, 3. 그럼 합집합하면 원소가 1, 2, 3만 있는 거 맞니? 네. 근데 여기는 1, 2, 3 말고 누가 있나? 6. 6가 이게 같을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림이 12번 틀리면 어떡해? 유림이 맞았나? 누가 틀렸지? 12번? 12번 틀린 사람들 손 들어봐. 승규하고 준이었구나. 아니 이거 왜 틀려? 지금 답 3번 아니에요? 어? 3번 아니에요? 3번 맞는데? 뭐라고 했는데? 아니 고쳤어요. 처음에 4번 했다고. 그러니까 고친 거잖아.
이거 왜 틀리냐고. 자, 두 종류가 있어. 흰색, 검은색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원, 삼각형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증명하고 싶은 명제가 뭐래? 흰색이면 흰색이면 삼각형이 있는 걸 찾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것마다 좀 먼저 뭘 뒤집어 봐야 돼? 흰색 뒤집어 봐야 돼. 흰색 뒤집어서 삼각형이 있는지만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흰색 뒤집어 봐야 돼. 그런데 항상 모두가 확인해라. 대우도 확인해.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럼 대우가 뭔데? 삼각형이 아니면이니까 뭐야? 사각형이면? 검은색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모두 사각형도 뒤집었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면의 색깔이 검은색인지 사각형도 확인해 봤어야 돼. 그래서 흰색이랑 사각형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A랑 사각형이 아니네? 동그라미니? 자, 13번 절대부등식이 뭐지 얘들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보기 중에서 찾는 거야. 자, 생략 없이 다 가보자. 13번 기억이 맞으려면 a제곱 더하기 2에서 a 뺀다. 이거 0보다 큰 거 증명되는 거 맞지?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여기 있는 2를 4분의 1과 4분의 7로 분리해서 이걸 완전 정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 범위 뭐예요? 이 범위 뭐야? 0 이상. 0 이상에다 4분의 7 더하면 뭔데? 0보다 큰 거 맞는 말. 항상 맞는 말. 사실은 이거 2차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지. 이거 8별식 0보다 어떤 수 나와? 8별식 쓰면 0보다 어떻게 나오니? 0보다 작게 나와. 8별식 0보다 작다는 건 실근이라는 얘기야? 허근이라는 얘기야? 허근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함수를 2차 함수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맞아? 계속 0보다 크게 나온 게 맞잖아. x축이랑 접한다거나 0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없어. 그래서 기억 정답 니에. 이것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ab 뺀다. 어떻게 하는 거지? 뭘 또 이거 방금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이거 4분의 1 b제곱이랑 4분의 3 b제곱으로 나눠서 4분의 1 b제곱은 얘랑 하게 되면 a- 절반의 제곱 남아있는 건 4분의 3 b제곱 이렇게 하게 돼. 2차항 계수가 2차항이 a제곱이고 1차항이 마이너스 ba. 그럼 계수가 마이너스 b니까 b의 절반의 제곱이 4분의 b제곱 맞아? 그래서 4분의 b제곱만 떼다가 나머지 4분의 3 b제곱 옆에다 붙여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 0 이상이야. 이거 0 이상이야. 당연히 얘도 0 이상이야. 그래서 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디귿 또 뺀다. FB의 제곱에서 4AB를 뺄 거야. 이거 정리하면 뭐의 제곱 나오지? A-B의 제곱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얘 0 이상인 거 맞니? 그런데 얘는 그럼 0보다 크고 나왔다고 말했어야 되는 건데, 좌변이 우변보다 크고 나왔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지금 등호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그래서 틀린 거야. 등호가 붙어 있었어야 돼. 무조건 좌변이 큰 게 아니야. 같을 때도 있어. 맞아? 그래서 디귿 틀렸어. 리을 어떻게 해야 돼? 또 빼야지 뭐. A제곱 더하기 OB제곱에서 4AB 뺄 거야. 그럼 이거 얘네랑 똑같이 해주면 돼. 여기 5b제곱 누구로 분리해? 4b제곱이랑 b제곱으로 분리해서 4b제곱 여기다 붙여주면 이렇게 돼. 0 이상 0 이상이야. 그러니까 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리을도 네 번째 것도 정답 맞습니까? 맞니? 그럼 다섯 번째 건 사실 제곱해서 비교하는 거야. 맞아? 제곱한 다음에 빼면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외우자.
A랑 B의 절대값 줘서 더한대. 절대값 줘서 더한다는 건 무조건 범위를 0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우변은 먼저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겠대. 맞아? 네. 그럼 A와 B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 맞니? 네. 그래서 무조건 어디가 커야 돼? 좌변 우변 중에 좌변이 커야 돼. 또는 같아야 돼. 다섯 번째는 볼 것도 없어. 그런데 또 증명 문제 나온다면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하자. 제곱하면 좌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우변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 것도 눈으로만 멀뚱멀뚱 보지 말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봐. 이거는 이거의 제곱인데 절대값 붙은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해도 돼. 절대값 붙은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해도 돼. 그런데 곱한 거의 두 배에다 절대값 붙이는 건 잊으면 안 돼. 맞아? 그 다음 이거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해도 돼. 절대값 무시하고 눈으로 똑바로 잘 봐. 그럼 거기서 제곱한 상태에서 뺄 거야. 왜? 둘 다 0 이상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빼면 애제 비제 다 날아가고 뭐만 남게 돼? 2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만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0이면 이거 0이겠지? 얘가 0이면 0이겠지?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되지? AB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 AB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거 계산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다시 AB가 양수면 양수 빼기 양수니까 0 된다고. AB가 0이면 0 빼기 0이니까 0 된다고. A 곱하기 B의 결과가 음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빼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되는 거 맞아? 뭐가 된다고? 양수. 그러니까 AB의 결과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고? 등호는 얘네들이 계산된 게 0이 될 때야. 아까 언제가 0이라고 그랬어? A 곱하기 B가 양수이거나 0일 때 그때는 등호가 성립되고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좌변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 네 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4번. 2023에다가 10 넣어주면 되는 거니? 아, 해보자. 10, 첫 번째로 넣었어. 10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얼마나? 그게 누구의 결과야? F1의 결과야 이게. 맞아? 이렇게 2022번을 더해야 됩니다. 7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얼마 나와? 4요. 이게 누구의 결과야? F2의 결과야. 4 어디다 넣어? 위에다가. 또 위에다가 얼마 나와? 1이요. 1 나와. 이게 F3의 결과야. 1 어디다 넣어? 밑에다. 아 위에 넣어요. 1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그럼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와. 이게 F4의 결과야. 마이너스 2 어디다 넣어? 아래다. 그럼 얼마 나오니? 1이요. 1 나와. 어? 1 여기 있네. 이게 F5야. 그럼 이게 F6가 돼. 이게 F7이 될 거고. 이게 F8이 되는 거야. 맞아? 네. 계속 얘네들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네 지금. 처음에는 12너츠가 계속 줄어가지고 뭔가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확인하면 되겠네. 홀수 번호가 들어가면 정답이 1, 짝수 번호가 들어가면 정답이 마이너스 2. 2023은 홀수 번호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15번 준비해보자. 지금까지 틀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몰라. 힘들게 느껴 공부 안 해서 어려워.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점수 기대 안 하고 있을 거고. 점수를 기대한 학생이 여기에서 틀린다면 그건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실수해서 틀려 아깝게 틀리니 나올까 말까 했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그러니? 마음가짐이 없다고 뭐 어떻게 하길래 이거 맨날 틀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건너뛴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 선생님 살아온 인생이 그래. 실수를 별로 안 해. 선생님의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실수로 틀렸다는 말 한 학생들 그 얼굴 보고 말할 때는 위로해 주지.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 한 번도 믿은 적 없어. 그 틀렸다는 학생이 진짜 실수로 틀렸거나 말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냐마는 시험 한번 못 보면 어때? 내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도 중요한 건 맞잖아 솔직히.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시험 하나가 전체 너희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 긴 인생에서 이 시험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사소한 것 중에 하나일 거야. 멀리 생각한다면 사소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험 아니니? 시험 말고 중요한 게 뭐 있어? 너희들한테. 게임이야? 뭐야? 잠이야?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실수가 웬 말이야? 15번 가자. P가 무슨 조건만 되는 거 찾는 거야? P가 Q한테 필요 조건만 되는 거 찾는 거야, 맞니? 그래서 집합 P가 집합 Q를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찾아내면 돼. 됐나? 그럼 여기서도 이제 찾아봐야겠네. 기억. P는 XY 곱한 게 1보다 작은 거고 Q는 XY분의 1이 1보다 큰 거야. 됐어? 기억 봐봐. Q가 P에 포함돼야 안 돼? 문제 잘 적은 거지? Q의 정답은 뭐예요? XY가? 이거는 답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답 찾을 수 있겠네. XY가 어때야 되니? 1보다 작은 것만 있으면 돼? 1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1보다 커지는 거 맞아 이거? 그 1보다 작은 수 중에 한 마이너스 5 같은 거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야지. 0보다는 커야 얘가 양수가 될 거고 1보다 작아야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져서 1보다 커질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1보다 0과 1 사이에 있는 건 1보다 작은 쪽이 모여 있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자.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게 확인했으면 이렇게 가는 건 되니 안 되니? 아까도 말했지만 xy가 1보다 작다 있는 음수인 것도 다 들어있는 거 맞지? 근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 필요 조건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p가 말하는 정답은 뭐예요? 피가 말하는 정답 누구야? x가 1을 여러분들 그거 고일 때 인수분해 했잖아. 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해가 x는 마이너스 y 이거 하나 있지? 네. 그리고 이거 계산해볼 알겠지만 이거 답 나와 안 나와? 이거 허그 나오는 식이야. 네. 허그 나오는 식이라고. 그래 그래? 그럼 15번 문제 첫 번째 줄에다 읽어나 미치거나 실수 XY에다가 그리고 여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P가 갖고 있는 정답은 이거만 있는 겁니다. 지금 Q는 뭐래? 절대값 X 플러스 Y가 0이 된대. 이거 정답 뭔데? 절대값 쓰는 게 0 되려면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Y가 0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것도 결국 X하고 마이너스 Y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지금 이 니에는 P하고 Q하고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필요 조건도 되지만 P는 이렇게 보내는 충분 조건도 돼. 필요와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니에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되는 것만 찾는 거니까 맞아? 디귿 P가 말하는 게 뭐야? XY 둘 다 양수라는 얘기하고 있니? 큐가 네. 말하는 건 뭐니? 네. X 더하기 Y가 양수 그 다음 XY도 뭐 큰 양수 어쨌든 이런 거 말하는 거네. 됐어? X하고 Y는 무슨 수? 실수 문제 조건 실수야 맞아? 그럼 간다 여기 봐봐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야. 실수 중에 더한 거랑 곱한 게 둘 다 양수가 되려면 XY 어떤 수 돼야 되지? XY 양수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답 이게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만 된다. 다시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하려면 x하고 y의 양수만 들어가야 돼. 네. 맞아? 네. 양수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정답은 되는 게 맞아. 됐니? 그런데 xy가 양수인 것 중에 지금 조건이 또 붙었잖아. 합보다 곱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합보다 곱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X하고 Y가 무조건 양수들만 모여있는 여기가 갖고 있는 정답 중에 이걸 만족하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얘가 뭐 있을 것 같아? 2랑 누구? 아무거나 해도 돼. 1하고 3? 1하고 3은 여기에 있는 답 맞아? 네. 그럼 여기에 1하고 3 넣어볼까? 그럼 더한 게 4고 곱하기 3이니까 오히려 얘가 더 커지는 거지? 네. 그럼 1, 3은 여기에는 있는 답이지만 여기에는 있는 답이 아닌 답이야. 아닌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조건만 되는 정답이. 문제 답은 안 돼. 아. 정답이 맞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리을. P가 말하는 거? 마마에게 절대값이? 절대값 y- 절대값 x의 차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 q가 말하는 거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y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 조건 뭐지? 생각해봐.
피해 조건. 절대값 붙여서 뺀 게, 절대값 붙여서 뺀 게, 아니 미안.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인 게, 절대값 각각 붙여서 뺀 거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조건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 대답만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 저 피해 만족하는 거 뭘까? 와이랑 S랑 같다. 와이랑 S랑 같은 거?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저 P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XY의 설명해봐, 설명. Y가 X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야. 정답은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의심되는 사람 한번 안 되는 경우 있는지 찾아봐. X하고 Y에 뭘 넣었을 때 저거 틀린 경우 있는지 찾아보세요. 저 P가 말하고 있는 부등식의 XY에 뭔가를 넣었을 때 저 부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다 돼. 너희들이 XY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된다고.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X쪽이 더 큰 수면 이거 음수 나오겠지?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맞는 걸 거고. 맞아? X쪽이 큰 수면 무조건 성립이 돼. 만약에 Y쪽이 크면 어떻게 돼? Y쪽이 크면 그냥 Y-X의 결과. 여기도 Y-X의 결과랑 똑같이 같게 나온다고. 맞아? 이렇게 선생님이 정답 말하자면 고개 끄덕여봤자 소용이 없어.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지금 처음 하는 걸까? 아닌데. 너희들하고 지금 이 얘기 처음 한 거 아니야. 그때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였겠지. 고개를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됐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또 설명을 했을 테니까. 얘는 조건이 뭐지? 더한 거의 절대값보다 뺀 거의 절대값이 오히려 더 크거나 같으려면. Y는 0보다 작아요. 아니? 부호로 얘기해봐. XY의 부호가 어때야 되지? 몰라. XY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XY의 부호가 반대가 됐을 때 얘가 숫자가 커지고 얘가 숫자가 줄어들어. 맞아? 네. 그래서 부호가 반대이거나 아예 곱한 결과가 0일 때만 가능한 정답이야. X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같게 나오고 XY 곱,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달라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면 이건 숫자가 커진 상태에서 절대값이 붙게 되고 얘는 숫자가 작아진 상태에서 절대값이 붙게 돼서 지금처럼 우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 갖고 있는데 얘는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돼요.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을도 문제가 원하는 필요조건이 되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영재 잘하려면 진리지판 만들 수 있는 능력 필요해. 각 조건, P나 Q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정답이 뭐, 어떤 것들이 정답이 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푸는 거야. 이런 문제가 다산고에서만 나와? 도농고에서도 나와? 가온에서도 나오고? 살짝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각 조건의 진리지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못 찾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정답이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네. 몇 개니 그래서? 세 개인데. 니은 빼고 다 되는 거였던 건가? 네. 그래서 세 개라고. 아, 개수가 아니구나.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죠. 46번 갑니다. 3부터 8까지가 옆에 있는 2차 부등식의 결과가 돼야 된다. 어떤 이란 말 들었을까? 하나만 돼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얘들아? 네. 그럼 지금 얘가 가져야 되는 답에 이거 크거 나왔더라? 네. 선생님 혹시 문제 잘못 풀었나? 저 지금 풀지 뭐. 잘못 풀었을 수도 있겠는데 얘가 갖고 있는 정답의 범위 안에 얘가 최소 하나라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요?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축이 얼마야? 5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찾는 건 0보다 어떤 쪽이야? 큰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내가 찾는 정답은 여기부터 왼쪽이거나 여기부터 오른쪽이 정답이 되는 거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 정답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3부터 8까지가 3부터 8까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부터 8까지라는 정답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원하는 게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있긴 있는데 정말 딱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3부터 8까지가 8이면 이쪽이구나. 아니 여기가 5였지? 8이면 어디 있는 거야? 저기 5보다 조금 있는 오른쪽. 자, 3부터 8까지는 간격이 5칸인가? 네. 근데 지금 여기가 3이면 4칸밖에 안 되는 거네. 3부터 8까지 간격이 더 넓어지네.
3부터 8까지면 5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3이야 8이야? 8이구나. 그치? 8이죠. 그럼 어떤 경우? 2차함수 그래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 여기가 5인 거 맞아? 그럼 이때 여기가 5 플러스 A라, 5 플러스 K로 가자. 그럼 여기 정답 누가 되는 거야? 5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더 산 거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5 마이너스 K 이하이거나 5 플러스 k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런가? 네. 그런데 이 범위 안에 3부터 8까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3부터 8까지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더 왼쪽에 있어도 되지만 정말 하나라도 들어있는 모양이 되려면 3부터 8까지가 이런 모양이 되던가. 맞아? 맞아? 아니면 이게 더 오른쪽으로 와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3 하나만 겹쳐져 있든 8 하나만 겹쳐져 있든 하나만이라도 겹쳐져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빨간색부터 해볼게. 3부터 8까지가 왼쪽에 있는 건 다 좋은데 아무리 오른쪽으로 오고 싶어도 절대 누구는 누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는 게 하얀색이랑 최소한 하나라도 겹치는 모양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빨간색이 이렇게 왼쪽부터 와. 다 정답이야. 다 정답이야. 그런데 여기를 넘어오는 거 안 돼. 맞아? 그러니까 누가 어떤 수가 어떤 수를 넘어오면 안 된다고? 3이 5-k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같거나 그 3이 5-k 이 위치보다 이 3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게 계속 오른쪽으로 가. 맞지? 이걸 생각하면 이제 파란색을 생각하는 거야. 이 파란색 이쪽에 있는 거 상관없지? 네.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오다가 아무리 얘가 넘어가고 싶어도 이 경계가 5 플러스 K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따진다면 8이 5 플러스 K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되는 거? 8이 5 플러스 K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K의 조건은 뭡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 네. 그럼 이게 두 개 종합하면 정답 뭐야? 잘 생각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종합하면 정답 뭐라 말해야 되지? 3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말해야. 지금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는 거 아니야. 빨간색이 이 왼쪽부터 다 돼.
여기까지 오는 것도 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전담이 되려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이쪽에 전담이 만들어져. 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이쪽에서 전담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찾는 건 누구의 조건이었어? 선생님 문제 잘못 풀었네. n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n이 누군데? 이 두 근의 곱인 거 말하는 거 맞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0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 n이 되는 거야. n이 누구냐? 25 마이너스 k 제곱입니다. 맞아요? 근데 k가 누구 이하라고? 3 이하야. k가 3 이하야. 얘가 3 이하니까 얘는 9 이하가 돼야 되는 거 맞아? 9 이하라면 이 녀석은 얼마 이상? 16 이상. 아 뭐야 또 계산을 또 제대로 했네.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지? 아 아니 맞네. 여기가 8이 되면 3의 위치는 이쯤에 있는 거 맞죠? 그지? 왜 자꾸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헷갈렸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겹쳐, 여기만 하나 딱 겹쳐도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정답을 찾는 게 맞았던 거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정답은 16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겠네요. 이것도 뭐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풀기에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16번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잘했네. 자 그다음 17번 갑니다. 17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그리고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이때 주어진 이차함수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래. B는 어떤 수래? B는 양수래. 그럼 17번 문제 풀기 전에 준비부터 해보자. 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0부터 2까지 여기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 그때 나와야 되는 공역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나와야 된대. 오케이. 됐나? 0부터 2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이때 그래야 되는 2차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나 감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나? 그리고 여기서 제시해준 y의 범위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그래 그래?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자 생각해봐. 이 조건에 맞게 1대1 대응을 그리면 물어볼게. 이쪽을 남기는 게 맞아? 오른쪽을 남기는 게 맞아? 왼쪽. 왼쪽을 남기는 게 맞지. 맞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저거 오른쪽 남기면 얘들아 어쨌든 증가나 감소만 남겨야 되는 거 맞지? 만약에 여기서 그려진 그래프를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만약에 증가 쪽을 남기려면 너희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만약에 감소만 남기는 모양으로 1대1 대응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일부니까 이렇게 그려졌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옳은 거냐고. 야, 문제를 봐.
그래도 이차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 조건으로 그려지 뭐야 정답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거야. 2번이요. 2번 왜? B가 양수. B가 양수라잖아. YZ편이 양수라잖아. 여기 말고 여기라잖아. 벌써 B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에서 0부터 2까지만 잘라낸 거야. 이렇게 맞아요? 됐니? 그럼 이제 하나 더 감소만 남기려면 이 포물선의 축이 얼만데 지금? 축 누구야 이거? 2분의 3a야. 2분의 3a가 반드시 여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얘가 누구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2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누구보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여기만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몇 컴마 몇 지나가게? 2컴마 마이너스 6 지나가게. 2컴마 x에다 이런 거 맞지? 이게 마이너스 6 지나가게. 그래서 a는 누구? a는 2, b도 2, a도 2, b도 2 그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자, 논술형 1번 안 할 거고요. 쉬운 문제니까. 그럼 지금 네 문제 남았거든? 18번 그리고 논술 2, 3, 4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오늘 집에 가자. 자, 오늘 최고의 문제가 여기 다산고에서는 객관식 18번으로 나왔어. 18번 문제 갈게.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대. 그런데 그 양수인 2차 함수에서 계속 읽어볼게. 중심이 그 2차 함수 포물선 위에 중심이 찍혀있고 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만족하는 게 다섯 개나 된답니다. 우리 보통 많이 풀었던 문제 이런 거야. 기억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지. 어떤 포물선이 있으면 들판 봐. 나올 가능성이 사실 이 문제보다 이게 더 많으니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이 XZ표하고 YZ표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포물선하고 Y는 마이너스 X 연립해서 교점 찾아. 그 교점으로 원을 그렸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어. 맞아? 또 포물선과 Y는 XY의 교점을 찾아.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다. 맞아? 그래 놓고 그 중심의 X좌표, Y좌표만 알고 있으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만지, 이 원의 반지름 얼만지, 반지름 얼만지 다 찾을 수 있고, 뭐 물어보는 원의 넓이 확보하려면 여기 넓이 다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도 처음 봤어. 근데 문제가 좋더라. 조건이 뭐냐면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길이 2인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N만큼씩 평행 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해줄 수 있는 M값이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얘들아 봐봐. X, Y축은 얼만큼? X, Y축은 얼만큼 얘들아?
M만큼 그럼 잘 봐야 돼. M이 만약에 양수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게 만드는 거고, 만약에 M이 음수였다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도 M만큼,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 그럼 처음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 봐. 와이는 X라는 직선 위에 원이 그려져 있으면 그거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맞나? 다시 여기 봐. 이 원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도 M만큼 그러면 여기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원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어도 이 점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그때 X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1사분면과 7판 보고 잘 들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원을 평행이동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들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얘들아, 이쪽에서 접하게, 2사분면 쪽에서 접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사분면 쪽에서 접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떤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잘 봐. 이걸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처음에 있던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 맞아? 그 중심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동시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직선이 어떤 내가 만들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직선의 이름 기울기 얼마게? 기울기 1이야. 요거 반지름 얼마라고 그랬지? 그럼 이 점 몇 컴마 몇인 거지? 마이너스 2,2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 2,2를 지나가야 돼. 그럼 y좌표 뭐 돼야 돼? 마이너스 2,2 지나가려면 4 돼야 돼.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1사분면 쪽이랑 3사분면 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려면 처음에 있던 원 자체가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2사분면 쪽에서 접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원이 어디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여기서 접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럼 4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원을 만들고 싶으면 기존의 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똑같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만들 거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 이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직선의 이름은 기울기 1에. 이거 몇 번 몇이야? 2컴마 마이크로 와이드면 뭐 돼야 되지? 그래서 얘들아, 점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 다섯 개가 잘 봐. Y는 X 플러스 4.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X-2. X-4죠? 여기에서 내가 포물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다섯 개가 돼야 된다. 다섯 개가 돼야 된다.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만 만나길 바라는 거니까 요 마지막 쪽에서 접하게 되면 되겠네. 잘 봐. 이거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그려주면 보세요. 여기에 원이 그려지잖아? 여기에 반지름 2자리가 그려지면
그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여만 주면 이 원이 여기로 와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x와 y축이 동시에 접하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원이 그려져 있잖아. 그럼 그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여주지? 그럼 이 원이 여기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 다음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이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해주면 여기에서 그려질 원이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거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여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사선물 중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지금 질문 계속 가볼게. 그렇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원의 중심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x1부터 x5라고 하겠죠.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만든 그림에 의하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그 다음 여기가 x4, 그리고 여기가 x5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x좌표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 x1이 누구래? 0. x1이 0이래. 그럼 이건 내가 만든, 찾고 싶은 그림이 아니지. x1의 좌표가 음수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그림 그려볼게. 진행할까? 제일 작은 첫 번째로 만나는 점의 좌표가 0이 되려면 포물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간다. 여기가 x1 0이 되는 거고, 요게 x2, 요게 x3, 그리고 이게 x4,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x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어? 됐니 얘들아? 그럼 내가 찾는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건데, 요거 가볼까? 여기다 반지름 얼마짜리 그린다 그랬지? 반지름, 얘들아, 여기에 반지름 2짜리 그린다고 그랬어. 됐어? 반지름 2짜리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만들고 싶은 거 맞아? 그럼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돼? 이걸 평행 이동해서 반지름 2짜리 원을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이동해서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거 y축에 접하려면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되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돼. 그리고 밑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와야 된다고. 맞아? 그래야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마이, 이거 여기 아니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와서 여기 찍혀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이 해결이 된다는 거라고. 그럼 이거 0, 몇 쓸 것 같아? 4. 이거 0, 4 돼야 돼. 0, 4에다가 잘 봐. 0, 4에다가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을 그렸을 때, 그리고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줘야 이 중심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맞아? 그럼 우리가 찾는 포물선의 y좌표는 얼마라는 거?
2y좌편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얘들아? 그 다음 지금 이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좀 외워. 2차 함수는 얘들아, 2차 함수는 이거 기울기 같은 직선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점 만나고 여기 두 점 만나고 여기는 접하게 만들었지? 원이 다섯 개만 필요한 거니까. 네. 맞아? 네. 이때 요 접하는 점이 기울기가 같은 다른 직선에 만나는 두 점의 센터에 있게 돼. 이 간격이랑 이 간격,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항상 같습니다. 2차 함수만 그래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외워주세요. 항상 기울기가 같은 어떤 접선이 있으면 그 접선의 x좌표랑 기울기가 똑같은 또 다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그 접선의 x좌표가 항상 정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럼 봐. x1부터 x5까지 더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 22. x1은 0이긴 하지만 어쨌든 x1, x2, x3, x4, x5. 그런데 얘와 얘의 중점이 뭐라고? X. X3. 얘와 얘의 중점이 뭐야? X3. 그럼 X1 더하기 X5네. 이거 두 개 더한 거 누구랑 같아야 돼? X3. EX3랑 같아야 돼. 중점이니까. 더한 거의 절반이 얘가 나오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EX3.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EX3. 그럼 이거 몇 X3? 아니? 5X3. 5X3가 20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X3는 얼마? 4. 4. 됐어? 네. X3가 4야. 얘들아. 간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랑. 누구를 연립한 거? X-4를 연립한 방정식 정리할게. AX제곱 더하기 B-1X 더하기 8은 0.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아? 네. 이거 근이 누가 나온다고? 4. 이게 근이 X3 하나야. 중근이야. 그런데 그 답이 4라고. 그 말은 이게 A의 X-4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맞아? 됐니 얘들아? 정리하자. A x 제곱 마이너스 8 a x 플러스 16 a가 0이 된다는 방정식이었던 거지? 네. 얘하고 얘가 같았던 거야. 그래서 a는 누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b는 누가 되니? 이게 2분의 1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4 되면 b는 마이너스 3. 따라서 fx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x 상수항은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다 누구 넣은 거? 10 넣으면 이거 50이니? 맞아? 10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0이니? 50 빼기 30이니까 20에다가 4 넣으면 얼마? 24가 정답이 된다고 하는 아주 그냥 정말 절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였던 거죠. 다시 반지름 길이가 2면은, 아, 혹시 모르니까. 반지름 길이가 2면, y는 x랑, 그 반지름 길이 두 배만큼을 올린 직선하고 내린 직선을 표현을 해서, 문제가 원하는 교점의 개수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줘. 지금처럼 다섯 개면 항상 세 번째 거는 접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 놓고, 그 함수와 밑에 있는 함수가 접한다는 조건으로, a값, b값, 그리고 처음에 만든 직선의 y절편은, 왜? 얘가 제일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y절편 찾아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이 중에 지금 이 풀이에 대한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푸는 거고 나는 올바른 이해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을까 말까 할까요?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 아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해도 돼. 알았지? 이런 문제 못 맞춰서 1등급 2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이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3등급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잘 돼 이번에 2등급 이상 받아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는 욕심 안 부려도 돼.
이해가 잘 된다면 하면 되는 거고. 자, 노수정 2번 가볼게. 노수정 2번도 보면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실수 ABC야. 실수 ABC면 산소기가 쓴다 안 쓴다? 실수라는 말은 산소기가 쓰는 거 아니야. 코시시버러치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수일 때만 산소기가. 그런데 이게 코시시버러치의 기본 문제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최대값 찾는 거지? C의 최대값. 얘들아,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써야 돼? 산술기 아니면 코시시버러치 쓰는 거야. 명심해.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에 걸친 최대 최소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 묻는 문제 나오면 코시시버러치예요. 누구의 최대 최소? C의 최대 최대값 찾는 거지? 네. 맞아? 아, 최대값 찾는 거죠? 맞아? 어? 네. 그럼 이걸 C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코시시버러치를 쓰기 위해서는 A, B만 남길 생각으로 잘 봐. 이 생각을 했어야 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혹시 노출 2번 맞은 사람? 어, 잘했네. 이현이가 풀어서 맞았어? 찍어서 맞았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코시시버러치 보이는 거지. 제곱 더하기 B제곱짜리 뭐 집어넣어야 되지? 16 마이너스 C제곱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 여기가 AX 더하기 BY 자리인 거 맞아? XY에 누구 넣었단 얘기야? 1 넣었단 얘기야.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일단 적을게. 아니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 하자. 모양부터 잡게. 이렇게 되는 거야. 코시시버러치 쓰면 맞아? 근데 찾고 싶은 게 C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이제 A제비제랑 FB를 C로 바꿔야지. A제비제는 16-C제곱으로 FB는 4-C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몇 C제곱? 마이너스 2C제곱 얘랑 넘겨서 계산하면 3C제곱이니? 그래서 여기 몇 C? 마이너스 8C. 여기 C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상수 얼마 나오지? 32. 여기 상수 얼마지? 62. 그럼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 되는 거 맞아? 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이쪽으로 바뀌어져 있겠지. 인수분해는 누구로 될까? 좀 도와줄래? 4,4로 되나? 네. 이렇게 좀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하나는 4니까 정답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4까지라고 최대값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4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냥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코시시버러치 낼 거였으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운 문제를 냈으면 했는데 다산고등학교는 이걸 좀 진지하게 배웠나? 아니면 학교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고 프린트가 미리 제시가 됐었을까? 그냥 풀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논술형 3번. A로 합하면? 0,1. B는? 0,3. 0,3. C는? 0,6.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 y는 s 찍었다가 0,3 갔다가 y는 s 찍었다가 0,6으로 가는 이 네 개의 선부 길이를 더한 걸 제일 짧게 짧은 순간 찾는 거지? 네. 이 문제 아이디어 뭐가 필요하지? 대칭이동. 대칭이동. 근데 이거 한 번에 대칭이동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정수식 따로 써. 아,
9, 그렇지. 아. 내가 더해둔 4개 성분을 1번 성분, 2번 성분, 3번 성분, 4번 성분으로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의 최소값은 이 두 개가 최소일 때랑 이 두 개가 최소일 때를 각각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그게 최소가 된다. 맞아? 네. 우리 두 개짜리 많이 했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 Y는 X 들렀다 갈 거니까 둘 중에 하나 Y는 X다 직이동 해야겠네. 맞나? 네. 그럼 누구 대 직이동 할래? 0,1 할래? 그럼 0,1에서 Y는 X 찍고 0,3 가야 되는 걸 0,1을 어디로 옮겨서? 1,0으로 옮겨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점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는 1,0과 0,3을 연결한 직선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 이것도 자, 지금 누구 할까? 0,3하고 0,6 중에 0,3으로 할까? 그럼 파란색으로 볼게. 0,3에서 Y는 X 찍고 이렇게 간다면 찍어야 되는 직선이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줬을 때 얘 3,0으로 바뀌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만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몇 컴마면서 몇 컴마면? 3,0하고 0,6을 연결한 거리. 그래서 만약에 제일 짧은 선분의 길이 합을 찾으라고 하면 요 거리랑 이 거리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묻는 거, 뭘 묻는 거야? PQ의 그렇게 제일 짧게 되는 두 점 P와 Q를 연결한 선분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럼 P 찾으러 가자. P는 뭔데? 칠판 봐. 이 두 점을 연결한 빨간 직선과 Y는 X의 교점이야. 빨간 직선 찾으러 가. 기울기 얼마야? 그다음 플러스 그럼 얘랑 Y는 X 연립할 거지? 네. 연립하면 함수화를 할게. 4X가 3이니까 X는 몇? 4분의 3.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Y 좌표도 Y는 X랑 같을 거니까 맞지? 네. 그다음 이 점은 Q라는 점은 0,6과 3,0을 연결한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 이거 직선 찾아.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 네. 이거랑 y는 x 연립하면 3x는 6이니까 x 얼마지?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2,2. 맞아? 네. 그 다음 이거 점과 점세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얘들아 이거 어차피 기울기 1자리잖아. 네. 그럼 점과 점세 이거라는 게 사실은 x의 변화량 제곱 y의 변화량 제곱 더한다면 루트 쓰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1대 루트이니까 x 변화량에다가 루트 2만 곱해도 돼. 맞아? 피타정리 쓸 필요 없어.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럼 x끼리 빼기 얼마인데? 4분의 x끼리 뺀 거 얼마야? 4분의 5죠? 이거 4분의 5, 이거 4분의 5야. 원래는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계산하는 건데 그게 1대1대 루트 2의 비율로 갈 거니까 4분의 5라는 길이에 루트 2배만 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니? 논술형 4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건 맞지만 아까 객관식 18번만 간 만큼 아예 엄두도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해만 제대로 잘 했다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논술 4번 가자. F A,B라는 정답을 어떨 때는 1로 대답하고 어떨 때는 0으로 대답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대답을 하래. 1로 대답할 때는 뭐 어떨 때 1이라고 대답하래? 대우와 역이 참이되는 조건이 뭔데? 대우와 역이 참이되는 경우 어떤 경우지? 경제가
대우도 참이고 역도 참이라면 그 두 개가 그렇지. 얘네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 때 대우가 참이라는 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 맞아? 네.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A 조건 B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A하고 라지 B라고 했을 때 두 진리집합이 같을 때는 정답을 1로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어떨 때 0으로 하래? 대우하고 역 중에 하나만 참이라는 거 무슨 말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 A가 B에 일방적으로 포함되거나 B가 A에 일방적으로 완전히 같아서 서로가 서로가 보내고 받을 수 있을 때는 정답이 1인 거고 이렇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일 때는 정답을 0으로 하래. 맞아? 네. 그 다음 마이너스를 하려 할 때 뭐니? 대우와 0이 거짓. 그럼 서로가 서로의 포함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A가 B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B가 A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 그림으로 따지면 그 벤다그램이 이딴 식으로 그려지고 있을 때 이거는 이건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걸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맞아? 네. 그럼 간다. 앱은 P, Q하고 앱은 Q, R의 합이 얼마가 되는? 1이요. 1이 되는. 그럼 얘들아 정답이 0, 1, 마이너스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더해서 1이 되려면 가능성 있는 건 뭐 있어? 0 더하기 1,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1 더하기 0만 가능한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럼 1번부터 가자. 1번, 얘가 0이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지? 네. P하고 Q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Q가 P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일 때 얘가 0이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 다음 Q월이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Q랑 R이 Q랑 R이 Q랑 R이 Q랑 R이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아직 두 번째 경우도 있어. 어쨌든 첫 번째 경우 이거야. 그럼 마지막 질문은 F 뭘 찾는 거지? P,R 찾는 거 맞아? 네. P하고 R 어때? 관계 한쪽이 다른 쪽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함 관계 없는 거야? 같은 거야? 일방적인 포함이야? 같은 집합이야? 포함 관계 없는 거야? 일방적인 포함인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정답 뭐라고 말해야 돼? 0. 0이라고 말해야 돼. 여기 P하고 R 어떤 관계야? R, P에 일방적으로 포함 당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이 경우도 정답은 뭐라고 말해야 돼? 0이라고 말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왔어. 두 번째 얘가 뭐가 된다? 1, 1이 된다는 건? 1이 된다는 건? 두 집합이 뭐야 이거? 내가 설명 잘못했지? 아니지 얘가 1이 된다는 건 뭐하고 뭐가 같다? P하고 Q가 같다는 거. 그런데 여기가 0이 되려면 Q하고 R이 어때야 된다? 일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Q하고 R이 Q가 R에 일방적으로 포함이 되던가 아니면 Q가 R을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던가.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이거부터 가. P하고 R 사이의 관계 어때? 일방적인 포함이니까 이것도 0 나오겠지? 네. 이거 P하고 R 사이의 일방적인 포함 관계 맞아? 네. 그럼 얘도 0 나오겠지. 이렇게 문제가 이해되면 아 경우는 많았는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한 이 정답이 얼마만 나오게 된다는 걸? 0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0이었어요. 같은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달라. 객관식 18번은 손도 못해. 선생님이 풀어줬지만 그 풀어준 거 제대로 이해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면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뭐 이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네.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있고 유림이도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져. 유림이 1학기 때 워낙 성적이 잘 안 나왔었으니까. 준이는 계속 기본적인 거 해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준이는 고득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영준이하고 승규 같은 경우는 영준이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왔지만 좀 더 높여야겠지? 승규. 네.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어?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야 되는 게 시험이야. 선생님이 몇 번, 그게 말하다서 못 찾은 건 아니지, 사실. 항상 보면 승규는 정답률이 너무 떨어져.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승규야. 승규가 본인 너 스스로 해결해야 돼. 오늘 고생들 많았고, 우리 직전 대비 시험 화요일이었던가, 수업 시험이? 네. 또 월요일 만나야 되는 거지? 네. 월요일 날 1시까지 나오세요. 1시에 오늘 뭐라고? 1시에 있습니다. 오늘 1시에 한다고? 네.